네, 저희 마이크 소리가 조금 평소와 다르다 느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맞는 기계음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은데, 불편하시면 원래 목소리대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목소리가 이상하게 뭐 피치가 높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실시간으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뭐 오늘 시장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네. 수급적으로 크게 특이한 부분이 뭐 나타나진 않았지만, 네. 근데 호재와 악재가 약간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는 좀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뭐 호재라고 한다면 일단 미국에서 좀 들려온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첫 네. 번째가 모더나, 화이자에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가 FDA의 가이드라인을 좀 충족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려왔었고요. 모더나의 백신 같은 경우 이제 내일 그 백신 자문위원회를 열게 되거든요. 네. 아마 승인, 긴급 사용 승인을 공고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좀두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폰 5G 모델이 네. 전체적으로 30% 정도 판매량이 늘 것이다. 이런 내용과 하나 나왔고요. 또 네. 하나는 아이패드 신규 모델의 OLED 패널이 뭐 장착될 수도 있다. 이제 네.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들리면서 국내에 뭐 아이폰 밸류체인이라든지 또는 아이패드의 OLED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을 자료화면을 통해 좀 보시면 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71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940포인트에 일단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02년 3월 이후에 네.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의 강세 근저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테크라든지 소재 관련한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네.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테크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이제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애플발 호재에 힘입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하면서 역시 오늘 1.7%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국내 속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 1월에 갤럭시 S21을 발표한다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갤럭시 밸류체인도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좀 나타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뭐, 그 언택 관련한 중소형주뿐만이 아니라 전기전자 쪽 관련한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시아 시장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요즘 계속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혹시 어떤 회사들이, 어떤 업종들이 좀더 괜찮았습니까? 뭐 일단 오늘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예. 일단 방금 제가 호재 관련한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악재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11 신규 확진자 수가 네.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고 방금 들어온 거에 비하면 오늘 그냥 넷으로 1,000명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네. 내일은 1,000명 이상 뭐 1,100명 이상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언택 관련한 종목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확진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좀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격 근무라든지 원격 교육 그리고 유통과 물류 뭐 제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좋게 나타냈다라고 이른바 보시면 코로나 되겠고요. 수혜주라고 우리가 예전에 맞습니다. 했던 코로나 것들이.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약간 패싱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가전 간편식과 관련한 내용이었거든요. HMR. 네, 맞습니다. 네. HMR인데 좀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풀무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공급하는 이제 OEM이라고 할 수 있는 우양 이런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 가정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장하는 양상을 좀 띠고 있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간식거리들이 많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그게 네. 뭐 핫도그라든지 치즈볼 이런 거라는 거죠. 떡볶이 어떻습니까? 떡볶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관동 떡볶이가 참 맛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CJ 제일제당이나 풀무원에 네. 이 핫도그라든지 치즈볼 같은 제품을 대신 생산해서 공급해 즉 OEM 업체죠. 그 업체가 이제 우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양? 있는데 네. 우양 집진기 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식품 이제 OEM 업체인데 이 세 기업의 주가 동향을 좀 보면 네. 우양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20%가 넘게 올랐다가 이제 장 막판에는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15%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갑자기 15%가 올랐어요? 아 갑자기는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전방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네. 거기에 맞춰서 이미 캐펙스 투자를 완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패스가 돼서 아무튼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에 좀 더 네.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반 예를 들면 뭐 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소식 하나 들리면 막 20% 30% 오르는 일들이 이제 네. 종종 있잖아요. 네. 그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서서히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거야 뭐 사실 누구나 다 알 만한 내용인데 맞습니다. 갑자기 어떤 회사가 이렇게 빵 뛰는 거는 대체로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 회사에서 뭔가를 공시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를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특별히 없기는 한데 아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우양이 기술적으로는 좀 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 부근에서 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네. 계속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제 코로나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네네. 자연스럽게 이런 쪽에 대한 니즈가 좀 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기대감들이 되고요. 시장에 돌면서 갑자기 몰리기도 하는 경우들이 좀 있군요. 있습니다. 꼭 이 회사 네. 아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 신기하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HMR 관련된 업종들이 좀 오늘 강세를 좀 많이 띄웠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 좀 오늘 뭐 좀 유의해서 보셨던 것들이 그리고 어떤 뭐 게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계속 지금 댓글에도 올라온 내용 중에 네. LNF 관련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요? LNF라고 하는 LNF. 네, 양극재 소재 만드는 업체이고요.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약 1.4조 원 정도 규모의 공급 소식을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리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 좀 나타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내용 중에 뭐냐면 2차 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라든지 좀 전기차, 밸류체인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 네. 계속 우호적인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실적까지 같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급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거는 미래 실적에 분명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장중에 25% 넘게 상승을 해서 일단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 이제 어제 미국장에서는 바이두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인터넷 플랫폼 업체죠. 네, 근데 네, 이 네. 기업이 전기차를 자체적으로 좀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공개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 뭐 잘 아시는 니오라든지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네. 자료 화면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뭐 니오나 샤오펑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5% 넘는 상승의 좀 움직임들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2차 전지 전체적인 밸류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비단 오늘 LNF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셀을 만드는 국내 3사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너지 즉
원유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정유업종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대감 좀 더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이 돼서 최근에 양호한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철강과 소재 이 양대 축으로 이제 가게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음극재 쪽에서도 뭐 대주전자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뭐 상당히 좀 좋았고 이제 중국과 뭐 일본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표들은 좀 저장해 두고 싶네요. 저 네. 주셔도 됩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잠깐 정지 화면으로 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차전지 밸류 체인의 한국과 중국과 일본 아, 이 3국이 하여튼 거의 핵심 체인들이군요. 네, 뭐 2차전지 쪽은 흔히들 얘기하는 게 네. 결국엔 이제 한중일 배터리 아. 3국 전쟁이다. 아, 3국지입니까 이것도? 네.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역시 여기서는 아직은 한국이 제일 잘 나가죠? 원래는 아니, 이제 일본과 중국이 잘 나갔는데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선전을 하고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전하겠죠 다? 뭐 역전보다는 경쟁이 좀 치열해지긴 하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위를 좀 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뭐 일단은 오늘 또 2차 전지 쪽과 관련해서 네.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쪽, 아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 물론 이제 새벽에 바이든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그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네. 이제 당선을 확정짓는 이런 내용들이 들리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움직임 속에서 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뭐 CS유닛이라든지 네. 삼강 M&T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회사들과 같이 좀 비교해 볼 만한 기업들이 좀 있는데 어떤 회사죠? 자료화면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풍력 시장 전체적인 풍력 발전에서 그렇게 그 뭐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우리나라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실제로는 지금 네.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이 오스테드라는 업체라든지 베스타스 같은 업체들 이런 네. 회사들이 글로벌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지금 캐나다 업체들이 좀 빠져있긴 하지만은 캐나다 업체들도 상당히 수위에 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풍력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해외를 좀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종목 이런 회사들의 연초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전체 다 싸잡아서 같이 좀 투자할 수 있는 테마성 ETF가 바로 FAN이라고 하는 FAN이라는 ETF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건 미국 상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한 내용들을 지난주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저녁 시간에 발표를 했었고요.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에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2030년 1차, 2050년까지 이렇게 네. 해서 비화석 연료 비중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이 신재생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 업체들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그 풍력 발전 글로벌 1위 업체가 오스테드라고 하는 덴마크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인천 덕적도라고 한 데가 있거든요. 네, 섬인데 그 섬에서 한 네. 20km 정도 이제 서해상으로 좀 더 떨어진 곳에다가 네. 해양 풍력 단지를 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결정했어요? 네, 결정을 했고요. 이게 무려 한 4조 원 정도 투자가 일단은 들어가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전체 투자 규모는 한 8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죠. 네, 이 회사가 이제 핵심이 되고 이제 네. 이 회사와 같이 코워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포스코라든지 네. 삼강 M&T, CS윈드 이런 회사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단독으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풍력 발전 기술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네.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네. 떨어지나 보네. 네,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이미 시장 선점을 이미 그들이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네. 약간은 좀 경쟁력이 네,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이 좀 네, 격차가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풍력 우리나라 되게 선진국인 줄 알았거든요. 그 혹시 강원도에 있는 그 삼양목장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신 적이 가봤죠? 있나요? 네, 그 네. 위에 보면 네. 그 풍력 발전이 있잖아요. 네. 산 정상에. 네. 거기에 이제 보면 동국 SNC라든지 네. 유지슨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네. 베스타스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뭐 해양 풍력 발전 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직 기술 격차가 조금 있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뒤에 그 자료를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고 대만 상황이거든요. 대만 아. 상황의 자료를 보시면 여기 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덴마크 국기입니다. 네, 네네. 덴마크 업체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뭐 오스테드라든지 네. 뭐 베스타스 이런 업체들이 아. 뭐 글로벌 해상 풍력, 해양 풍력은 거의 네. 뭐 좌지우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저 또 뭐 있습니까? 아, 요즘 여기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아, 그런가요? 요즘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들을 때 우리나라의 뭐 해상 풍력 꽤 기술이 괜찮은 걸로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전 단독으로 당연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4조 원대 그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뭐 밑에서 뭐 구조물 만들어주고 뭐 부품 갖다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그 오스테드인가 그 회사에서 한다 이거죠? 네,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아 경험이 네. 조금 부족했을 네, 수는 있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프로젝트 이후에 또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그 제가 월요일 날 방송에서 네.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제 15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수출 실적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좀 약간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국내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좀 늘어나면서 실제 백신이 개발 나왔던 11월 초 이후에 보면 진단키트 관련 그러니까 흔히들 코로나 수혜주라고 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썩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뭐 10월, 11월 수출 실적들이 좀 발표되면서 네. 그 부분들 좀 만회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자료 화면을 쭉 한번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진단 키트는 크게 분자 진단과 네. 면역 진단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분자 진단 키트부터 좀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시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업과 시젠은 이제 제외한 업체들의 이제 실적들을 좀 비교해 보면 네.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11월 달 기준으로 보면 네. 그 전까지는 시젠 하나만 놓고 본다면. 전체 다른 기업들의 수출 시적이 훨씬 더 컸거든요. 네. 근데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CJN 단독으로만 하더라도 전체 네. 시장 비율이 한 50%를 넘어갔다. CJN이 단독으로 봐도 50%를 넘어요? 네. 전 세계? 아니요. 국내에서 이제 해외로 수출한 비중만 놓고 본다면 국내에서 수출한 네. 걸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면은 11월 달에 자료면이 좀 안 나가고 있는데 아, 네. 네. 11월 달 기준으로 보면 시젠이 1,695억을 수출했고요. 이제 시젠을 제외한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한 1,600억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면역 진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원 항체 쪽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역시 좀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11월 달에 보면 네. 어떤 양상이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그 이 중에서 이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디텍메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요 회사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을 합쳤을 때 네. 여기도 역시 바디텍메드가 전체적으로 나머지 기업들을 합산한 것 대비 더 크게 수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바디텍메드 하나만 134억 그리고 바디텍메드 제외한 게 118억 정도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탑티어들의 그 전체적인 수출 실적에서의 비중을 좀 보면 네.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공이 50%를 다 넘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은 저희가 추후에라도 네. 자료실에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네. 오늘 한번 자료를 한번 다시 나중에 좀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지금 시젠 등의 진단 키트가 꽤 괜찮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네, 맞습니다. 있다. 뭐 시젠이라든지 네. 뭐 분자 면역 전부 다 양호한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걸 제가 지금 분기별 실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놓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3분기까지 실적 이제 분기별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계속 계단식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 네, 자료 화면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 3분기 누적으로만 본다면 네. 수출 기록만 놓고 본다면 뭐 시젠 같은 경우는 2,500억, 바디텍 메다 같은 경우는 350억이었는데 네. 지금 10월, 11월 두 달만 하더라도 벌써 3분기 전체 분기 실적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체 분기 실적을 넘어서는. 그렇죠. 3분기 누적 QOQ로만 본다라고 하면 네. 네,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의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제가 그 월요일에 그 미국 진단 키트 회사들의 전체적인 실적 컨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국내 업체들도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네. 실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올해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에는 네. 항상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올 연말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내년 전망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바이텍메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커버하는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없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이제 커버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제 확실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막 끝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꽤 더 많은 분들이 진단 키트를 사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월요일에도 뭐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네. 백신을 무작위로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 사람과 맞지 않아야 되는 사람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걸리면 또 백신 맞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걸린 사람, 네. 건강한 사람 맞아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크리닝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네. 일단은 뭐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또 한번 진단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을 맞았는데 네. 백신을 맞은 이후에 과연 이 백신이 정말 잘 액티베이션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중앙측 진단 키트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진단 키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죠? 선진국이죠. 이거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진단 키트는 선진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준비되신 내용들이 다 지금 나왔나요, 이제? 네, 뭐 이 정도는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역시 뭐 우리 김석환 연구원께서 단지 그냥 시장 정리, 장 정리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상황들을 분석해 주시고 또 예측도 이렇게 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저희 그 제작진이 급하게 화장실을 좀 다녀오는 바람에 자료 화면이 조금 늦게 나간 점 사과드리고요.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자료실에 또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과 함께한 오늘 마감 시황 대단히 감사했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효석 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